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지외반증과 소근막류에 좋은 족지 내전근 스트레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무지외반증 헬렉스 밸게스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 보이고 또 밑에 있는 중족지 관절의 그 뼈 부분이 바깥으로 돌출돼 보이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소근막류, 번연은 역시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이 아닌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관절의 뼈 부분이 바깥으로 돌출돼 보이는 그런 근골격 불균형을 말합니다. 이 무지 외반증이나 소근막류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각 족지에 해당되는 내전근이 경직되고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각 족지의 내전근이라는 것은 무지 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무지, 즉 엄지발가락을 내전근, 내회전하는 근육이 단축된 것이고 또 소근막류 같은 경우에는 소지 내전근, 새끼발가락을 안쪽으로 회전하는 근육이 단축된 것입니다. 저희 발가락뼈는 여러 마디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뼈 마디를 감싸고 있는 주변 근육들의 길이가 정상적인 길이에서 벗어나면서 뼈들의 정렬 역시 달라진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동작을 통해서 각 족지에 해당되는 내전근을 함께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신고 계신 예쁜 양말을 벗어주세요. 엄지발가락에서 나머지 발가락을 분리시켜서 밖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느껴지는 내전근의 스트레칭감에 집중하여 10초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합니다. 무지외반이 두 번째 발가락 혹은 세 번째 발가락까지 함께 내회전된 경우에는 그 발가락까지 함께 바깥으로 당겨 스트레칭해주세요. 소근막류는 새끼발가락을 밖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에 느껴지는 내전근의 스트레칭감에 집중하여 10초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합니다. 족지 내전근을 스트레칭하실 때 무리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기분 좋은 스트레칭감 정도로 당겨주세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지외반과 소근막류가 뼈 자체가 휘었거나 또 뼈가 어떻게 이상하게 부풀어 올랐거나 부었다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 뼈의 정렬이 달라진 근육 길이로 인해서 정렬이 뒤틀린 것입니다. 특별히 무지외반과 소근막류, 발과 관련된 골격 불균형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와 편안한 신발을 통해서 우리 지친 몸을 잘 케어해주세요.